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중국인에만 편중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동남아시아 기업의 대규모 관광단이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중국인 관광객들로 날마다 붐비던 이곳을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들이 찾았습니다. 이번에 온 베트남인들은 동남아 최대 페인트 제조업체인 포 오렌지 그룹의 직원들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1,148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 8편으로 들어와 3박 4일 동안 제주 관광에 나섭니다. Tôi biết được món ăn kim chi của Hàn Quốc qua rất là nhiều bộ phim, nhất là bộ phim Cười lên Đông Hê, tôi rất thích. Và sang Hàn Quốc thì tôi được thưởng thức cái món ăn này trong bữa sáng, bữa trưa và bữa tối. Và tôi cảm thấy là món ăn này rất là ngon, giống như là trong những cái phim mà tôi đã xem. 인센티브 관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이 제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를 찾은 베트남 관광객은 2010년 11,000여 명에서 2013년 18,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데다 제주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떠오르는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남아 관광객 유치는 중국인의 편중됐던 제주 관광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직항 노선과 관광 상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